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우선 구독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저희 채널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희쌤, 이상 작가, 마흔의 돈 공부 책에 대하여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우선은 당희쌤 저자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와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두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뚝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 40대 초반부터 치열한 자기개발을 통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동영 건축 실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로 거듭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단기 TV 채널을 통해 은퇴를 앞둔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 부를 위한 마인드셋, 1인 지식 창업 등 인생이 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기쌤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인생이 막에 돈 버는 방법은 다릅니다.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지금의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시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께 저자는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온 내담자들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분이 많은 탓인지도 모른다고 하지요. 한데 저자는 가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람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 또는 요즘은 사는 게 만만치 않다 라고 해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저자는 성공한 사업가나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요즘에 정말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라니까 그러고 보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요즘에 돈 벌기 가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심지어 IMF의 아니기 때조차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지요. 저자는 지금 당장 힘들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요즘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지요. 반면 부자들은 점점 부를 축적해 간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 가지, 돈에 대한 생각과 부를 향한 마음가짐 그리고 실행력이라고 하지요.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혼의 풍요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저자는 이 말들에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저자 또한 젊은 시절에는 저 말들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요. 저자는 돈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거부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요. 다만 하루하루 돈 걱정으로 지새워야 하거나 당장 내가, 우리 가족이 많이 아픈데도 치료비 걱정에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다면 행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돈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게 현대사회라고 하지요. 저자는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교통비가 들고 굶을 수는 없을 테니 식비가 들어가며 커피 한잔 하려 해도 돈이 든다고 하지요. 여기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 자녀 교육비부터 온갖 생활비까지 그야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숨 쉬는 데도 돈이 된다고 하지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점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듯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돈이 필요함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밝히면 천박하다 여긴다고 하지요. 저자는 돈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안 좋은 시기에 저자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지요. 완치는 어려워도 최소한 고통을 덜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어떤 약을 하루 3번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지요. 저자는 그러나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의 약이라 치료비만 하루에 4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지요. 아들 입장에서야 하루 4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 해도 기꺼이 지불하고 싶었지만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지요. 단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나도 가족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자는 이처럼 돈이 있으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결국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러니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돈이란 소중한 것,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해야 돈이 따라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껏해야 한두 가지를 적을 뿐이고 심지어 하나도 적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방법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거나 너무 뻔한 것들 뿐이라고 하지요.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 또는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수십 가지를 뚝딱 적어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아이디어도 많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명문대 출신이거나 유달리 머리가 뛰어난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요. 오히려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바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둔 방법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와 만나면 돈 버는 기회로 바뀌는 것뿐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우리는 이미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오히려 돈이란 나와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계속해서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직업 특성상 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된다고 하지요. 그 중에는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는 직장 생활만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들은 왜 돈을 더 벌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요. 이유는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가진 돈이라고는 전세자금 2억 원이 전부라서 뭔가 시도하기에는 벅차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저자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하지요. 나이 탓, 학력 탓, 재산 탓, 사회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고 자책감이나 자괴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아마도 점점 내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현실에 오히려 더욱 큰 자괴감이 든다고 하지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지요. 가난과 어려움은 중력과도 같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항하고 이겨내기 위해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바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남 탓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행동해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무지 법칙을 기억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부동산 투자일 인지식 기억과 그게 말처럼 쉬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자는 실제로 유튜브와 SNS 댓글 또는 메일로 저자에게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은 쉬웠나요? 지금까지 삶이 항상 쉽고 평탄했나요? 저자는 그런 방법을 원한다면 미안하게도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요. 저자가 공유하려는 방법도 쉽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대가가 가장 혹독한 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생이 막을 위한 재테크와 1인 지식기업가가 되는 법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방법 자체는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지요. 분명 힘은 든다고 합니다.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저자가 적지 않은 나이에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1인 지식기업가가 되어 강의와 컨설팅, 유튜브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자는 세 글자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로 단무지라고 하지요. 단은 단순하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생각이 많거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무는 무식하게입니다. 단순하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것은 평생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하지요. 언젠가라는 시간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자는 무식하게 시작해보라고 하지요. 지는 지속적으로입니다. 일단 시작만 해놓고 금세 포기해버린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한다고 하지요. 저자에게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는 1인 지식기업가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고 하지요. 바로 지속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또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지요. 대부분은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방법만 안다면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50대에 접어들었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하지요. 나이가 많으신가요? 학력이 부족하세요? 지금까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별다른 재능이 없어서 무엇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쳐보라고 하지요.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번 교훈에서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 북튜브에서도 계속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돈이란 목적보다도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자는 아버지를 돈만 있었다면 약으로 살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돈이란 물질적인 가치의 기능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 북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책에서도 그 내용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두시거나 노트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자가 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무지 법칙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면서 매주 업로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최소 몇 년은 지금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단무지 법칙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7개월가량 계속 업로드를 최소 일주일 1권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만큼 또는 절실한 만큼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